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화랑유원지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 한편에 세로 이산자를 기리는 정부 합동 분향소가 있습니다. 거의 2000원에서 왔어요. 단체로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앞에 모이는 저희 YMC 청소년 단체 YMC에서 왔어요. 269위의 명정과 추모 물품. 아울러 침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한 기록물로 전시해 놓은 곳. 지난 4년간 안산 합동 분향소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상징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다녀간 추모객들만 73만여 명을 헤아리는데요. 올해는 더 발길이 늘었습니다. 이번 사주기에 있을 연결 추도식을 끝으로 분향소가 철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같은 또래가 된 거잖아요. 수학여행 갈 때 얼마나 설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올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정말. 특히나 이번 사주기는 또 마지막이죠. 마지막. 추모 공원을 지금 아파트 집값? 이 하락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아까 보면서 옆에 납골당 결사반대 써있는 것도 봤고. 현재 안산시는 분향소를 정리하는 대신 2022년을 목표로 화랑유원지 한켠에 공안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여의치만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말하고 왔었거든요. 이거 철거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저희 이제 아래 아이들이, 자랄 아이들이 보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식을 이틀 앞두고 유가족들은 상복을 준비합니다. 자, 66. 또. 양이 7반. 제가 본의 아니게 사이즈를 들어버렸네요. 여기가 그 가족 대기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쉬시고. 네, 여기서 뭐 나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반 당직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분향소가 정리되면 이곳 유가족 대기실도 새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동병상련의 엄마 아빠들끼리 모여 마음을 기대고 달려온 곳이기에 가족들의 심경은 착잡합니다. 또 얼굴도 잊지 않고 또 가족끼리 볼 수도 있는 거고. 한마디로 가족끼리 또 공간을 얘기해 하는지 또 다른 분하고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얘기도 하고